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BNP 파리바 카리프 생명, 한번 쭉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은 퀀트 얘기 잠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에셋 증권의 유명관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그 사랑스러운 캐릭터. 네. 우리 유명관 연구위원님. 아, 이런 우리 유명관 연구위원님하고 최근에 나오신 분 중에 강환국 작가. 아, 네. 네. 이런 분들이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유명관 위원님 굉장히 그 저 팬분들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조금, 아주 텔레그램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확실히 네. 좀, 네, 많이 좀 알아봐 주시고 텔레그램 같은 걸로 막 만나자고 막 한다고 막 쉽게 만나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또 수치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네. 전략을 짜볼까요?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MSCI 반기 리뷰 결과가 지난주에 나와서. 네. 조금 업데이트를 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 실적, 3분기 실적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됐는데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유명한 MSCI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방송할 때 네? 하이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네. 같이 방송할 때 그때 하이브가 여기에 내년도 네. 그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공감까지 했는데 네. 아, 그냥 좀 그런 거 말했대요. 좀 더 강력하게 얘기 못 하셨을까요? 그때요. 너무 이렇게 평이한 톤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 네. 가슴에 이게 뛰는 게 없잖아요. 네. 저를 조금 더 이렇게 감동시켜 주셨으면 어땠을까? 좀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뭐 그런 느낌이 올 때는 좀 저를 좀 강력하게 네. 좀 이끌어 주세요. 네. 네. 오늘 그래서 네. 얘기해 주실 거는 MSCI 네. 반기 리뷰. 편입 편출 종목이 정해진 거예요? 네, 이제 많이 좀 알고 계신 네, 것 같은데요. 일단 자료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네. 일단 이번에 11월 반기 리뷰에서는 이제 6종목이 편입이 됐고요, 3종목이 편출이 됐습니다.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기업들은 사실 LNF랑 FNF는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을 네. 했었었고요. 뭐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게임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편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 이제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증권사에서도 맞아요. 사실 좀 편입을 예상하지 못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 쪽으로는 이 6종목이 편입이 됐고 이제 편출이 3종목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 기대했었던 부분보다 조금 뭐 패시브 예상 규모가 좀 큰 기업들에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제일 위에 이제 크래프톤을 좀 적어놨습니다. 크래프톤 이게 사실 상장 당시에 이거 혹시 게임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앞에서 게임 섹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게임 회사입니다. 네, 이거. 일단 네, 크래프톤을 코멘트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네. 사실 상장 당시에도 네. 이게 시총이 굉장히 크게 상장을 네. 하게 되면은 MSCI 측에서도 바로 편입을 시켜주는 것들을 좀 발표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편입이 좀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시가총액이 뭐 지금은 26.4조 원인데요. 일단 유동시총이라 그래서 뭐 최대주주 지분 빼고 자사주 빼고 실제로 거래가 되는 시가총액을 따로 계산해서 MSCI에선 측정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유동 비율을 한 15% 미만으로 좀 추정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1월 달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45%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던 시가총액보다 거의 3배 가까이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뭐 그림에서 제가 이제 예상 편입 금액을 한 6,300억 정도로 추정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략 한 2,000억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유동 비율을 높게 추정을 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온다라는 사실 포인트에 좀 주목을 주가에는 했죠.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상 그러니까 사실 LNF나 FNF 같은 네네. 경우에는 네. 제가 위에다가 살짝 그 당일날 발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네. 뭐 당일날에 뭐 사실
주가 상승률을 좀 적어놨는데 사실 시가에는 LNF랑 FNF 모두 다 사실 하락해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두 개의 기업은 분명히 편입될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고 흔히 말하는 뭐 세론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상을 좀 상회하는 좀 비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이번에 사실 뭐 여섯 개의 기업이 편입이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래프톤 네,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셨어요? 네, 카카오 게임즈도 주목을 했는데 주가가 이미 올라 버려서 오늘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앞에서 아, 크래프톤은 별로 안 올랐습니까? 뭐 바닥 대비해서는 좀 상승을 했지만 네. 뭐 여전히 뭐 상승 다른 게임즈에 비해서는 네, 저는 많이 안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랑 앞에서 이제 펄어비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ETF 관련 좀 이슈도 있더라고요. ETF도 어쨌든 패시브 관련 이벤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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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뭐 MSCI 관련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익숙하신 분들도 이제는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11월 달 반기 리뷰는 뭐 이렇게 나왔지만 뭐 내년도에도 한번 뭐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에는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보면 어떨 땐 반기, 어떨 땐 분기라고 하던데 네. 뭐가 더 영향이 큰 거예요? 반기 리뷰가 반기 조금 리뷰가? 편출입이 많습니다. 분기 리뷰는 편출입이 좀 적어요. 기준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반기 리뷰이기 때문에 여섯 종목, 뭐 세 종목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지난 8월 달에는 분기 리뷰였고요. 분기 리뷰. 뭐 SKI 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 에코프로비엠이 편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크래프톤이 이제 MSCI 코리아에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MSCI 코리아에 들어간 것보다는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온 이제 한국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크래프톤의 시가총액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현재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제가 알기론 7% 수준 조금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MSCI 뭐 이벤트 이후에 저는 꾸준히 외국인이 좀 기계적으로라도 사야 하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하나하나 편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편입이 됐었던 기업이 2018년 11월 달에 이때 반기 리뷰 때 포스코 케미칼이 편입이 됐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SKC가 편입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8월,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가 8월 말에 편입, 그리고 올해 이제 11월 달에 LNF랑 일진 머티리얼즈가 포함이 된 거거든요. 네. 그만큼 편입 이후로 다 이제 네. 대부분 좋았는데 네. SKI 테크놀로지 하나만 좀 네, 이게 사실은 다른 기업들은 다 시가총액이 점점 커져서 편입이 됐는데요. 이 I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특례 편입이었습니다. 아, 특례. 편입. 아. 그러니까 특례 편입은 아니었고요. 네. 상장을 애초에 굉장히 크게 했기 네. 때문에 네. 당시에 이제 커트라인 기준을 넘어서 편입이 된 거고 네. 다른 기업들은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뭐 1조, 2조에서 출발해서 차근차근 뭐 커트라인까지 올라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상승폭이 대단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저희 뭐 이거는 일어난 일이고요. 네? 굳이 뭐 배 아파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거 갖고 배 아파하면 주식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 저희는 이제 네. 내년을 조금 미리 매년, 한번 예상을 그렇죠.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조금 예상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긴 하거든요. 네. 내년 2월달에 아직 뭐 3개월 이상 남았고, 그럼요. 5월달 좀 남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번 이번에 좀 이 오늘 나오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이게 어떤 좀 명확한 공식이 있나요? 네, 아니면 SD 바이오센서처럼 네.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공식에 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룰북이라 그래서 네. MSCI에서 정말 두껍게 이제 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입 편출입을 관리하겠다.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앞서서 제가 크래프톤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네. 크래프톤이요? 네, 이것도 사실 유동 비율 그러니까 실제로 이 MSCI 스탠다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유동 시가총액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유동 비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해석하는 좀 견해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 유동 그래서. 비율이라는 건 이제 대주주 가지고 있는 거 빼고 네, 맞습니다. 네, 나머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룰이 적혀 있긴 한데요. 실제로 네. 사모펀드나 VC가 들고 있는 것들도 유동 비율로 사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래소랑 좀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거래소는 애초에 크립토의 유동비율을 45%로 측정을 해놨었는데 MSCI는 이번에 말고 예전에 15% 미만으로 좀 추정을 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서프라이즈, 뭐 쇼크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는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네, 커트라인이 이번에 조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나왔을 때 5조 넘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수치가 조금 4.9조 초반 정도로 이번에 결정이 났더라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뭐 현출입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네, 좀 굉장히 좀 이게 폭이 좀 넓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예전보다는. 그렇죠. 어쨌든 예. 올해 대형 IPO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네, 그러한 부분들도 아마 지금 MSCI 인덱스를 구성하는 좀 기업들을 바뀌는 데 많은 영향을 줬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미 편입된 지금 109개 이번에 바뀐 거면 109개 정도 편입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편입 편출입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리 한번 예상해 보는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요. 위에서부터 또 익숙한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게임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유메이드. 합니다. 유메이드가 지금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6.3조인데 오늘도 올랐으니까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편입 조건 이제 세 번째 줄에다가 추정이라고 좀 해놓은 상태인데 네. 아직 예상하기는 네.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가 레벨에서 20% 이상만 안 빠지면은 들어갑니다. 이게 내년도에 MSCI에. 네. 사실 유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냥 단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MSCI에 11월 달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룰북에 주가 급등에 대한 또 룰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 쳐주겠어 이런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뭐 편입을 예상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갔을 때에는 충분히 또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일 없으면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또 별표라고 또 칠해놓은군요. 별표까지 해놨어요. 이건 2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5월 달의 후보군들이에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염승환 이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2월하고 5월의 기준이 다르다. 네. 2월이 더 빡빡하고 5월은 좀 느슨하다. 근데 유메이드 시총은 어쨌든 2월에도 충분히 뭐 가능해 그러니까 주가 뭐 크게 뭐 정말 이상한 일 터져서 네. 빠지지 않는 이상은 네. 이제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이제 내년 2월이라서 조금 지금 미리 예상하기에는 저도 좀 부담스러운 네. 상황입니다. 네. 편입 못 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아 근데 아니 왜 그랬어요? 네 갑자기 네. 아니 뭐 그냥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앞에서 제가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네. 사실 유메이드처럼 뭐 편입이 당연히 될 것 같은 기업들한테는 MSCI 이벤트가 업사이드가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이미 너무 뻔하니까. 그쵸? 네. 너무 뻔하니까. 네. 아 이미 다 반영이 된 그렇죠? 거죠 그러면. 네. 사실 저희 이제 개인 투자 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요 밑에 이제 26%, 31%, 뭐 33%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주가보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천보 같은 경우에는 44% 정도만 상승을 하면은 내년 5월에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3%가 더 올라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MSCI 이벤트로 뭐 43%가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회사 좋은 회사들을 만약에 골라서 저희가 뭐 내년 한 4월까지 한 4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면은 MSCI 편입 이벤트는 덤으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매년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잖아요. 다음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 중에 후보군이 천보입니다. 천보. 천보랑 그 아래쪽에 솔루스 첨단 소재. 네. 근데 이건 사실 업사이드가 60%는 올라야 좀 후보에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장 가까워 보이는 거는 2차전지 관련 기업 중에서는 천보. 천보. 이게 보니까 좀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카카오페이인데 시총은 네.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유동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지금 10% 정도로밖에 추정을 안 해놓은 걸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상장 기업들과 뭐 현대중공업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리뷰에는 사실 이게 신규 상장하고 3개월 동안은 첫 이제 그 평가
일에는 아예 제외가 되거든요. 유니버스에서. 그래서 5월달 정도에 조심스럽게 편입이 기대가 되는데 카카오페이는 아마 크래프톤의 사례처럼 유동 비율이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제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좀 이른 시점이고. 그래서 오른쪽에 뭐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뭐 최근에 이익 모멘텀 관련해서 좀 뭐 데이터도 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가 업사이드가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 내에서 픽을 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뭐 내년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업들은 아직 MSCI 코리아 스탠다드 지수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한번 네. 사실 네 보시면은. 네, 그런 이벤트들도 우리가 잘 체크하면서 대부분 네. 보니까 이제 전망을 해놓은 거 보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다 괜찮네요. 대부분 다. 그렇죠. 내년도 전망이 되게 네. 좀 괜찮게 그렇습니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2022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이렇게 보면 대부분 네. 플러스. 네, 근데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네. 워낙 지금 컨센서스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구간이 의심 많아요. 굉장히 많은 구간이고 지난 아마 2주 전에 제가 나왔을 때에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좀 지금 실적 전망에 대한 좀 의심이 많아질 의심, 수밖에 네네. 없는 구간이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좀 이어서 좀 MSCI 관련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지하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네. 한 일주일 차 안 된 것 같은데 옆에 이제 편의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예. 예. 생겼죠. 그러면서 라면 냄새가 일로 너무 많이 나요. 아 맞아요. 저도 지금 무슨 냄새가 있어요? 저도 지금 나요. 네. 납니다. 그래서 컵라면 냄새 나요. 나게. 조명관 의원님 지금 계속 침이 약간 그러니까 나요. 냄새가 냄새 명백히 납니다. 네. 아 저도 참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면 냄새? 네, 저녁 아직 안 먹었는데. 이거 참깨 라면 같은데. 끝나고 다 같이 뭐 편의점 가서 라면 한 그릇씩 드시고 하시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MSCI 결과에 대해서 좀 뭐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이제는 좀 익숙해졌으면 하는 좀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워낙 추종하는 작은 규모가 맞아요. 크기 때문에. 전부터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패시브 조금 이게 다음 이제 실적 관련해서 넘어가기 전에 네. 패시브 관련해서 조금 코멘트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메타버스 ETF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AUM이 커지고 있거든요. 뭐 어제까지 대략 한 5,100억? 이게 스타트가 한 760억 정도였는데 5,100억 정도까지 빠르게 늘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사실 최근에 사실 종목들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차별화가 엄청 극심하잖아요. 네. 사실 이런 메타버스 ETF 안에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로도 사실 주식에서 좀 성과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패시브 이벤트들은 충분히 계속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네. 관련 ETF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 9월쯤에 상장을 했거든요. 2차전지 관련 ETF가 그때가 한 200억 정도 AUM으로 출발을 했을 거예요. 지금 대략 한 5.7조 원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200억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타이거 2차전지 ETF랑 코덱스에서 네. 두 개가 먼저 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두 개만 합쳤을 때는 대략 한 200억 AUM에서 2018년도 9월에 네. 그 두 개는 지금 한 2.5조 원 정도 기록하는데 와. 다른 ETF들도 더 생겼으니까. 생겼을 거 아니에요. 5.7조 원? 네. 근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 ETF가 총 4개인데요. 아직 5천억 정도예요. 근데 뭐 주식시장 뭐 시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쪽에 돈이 더 들어오면서 뭐 자연스럽게 매수 수요가 생겼다라는 많은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패시브 네네. 이벤트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일 그래도 뜨거운 건 역시 또 게임이고. 게임주가 네, 네. 최근 네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패시브 옛날에는 참 그 액티브 자금이 훨씬 맞아요. 컸잖아요. 네, 지금은 패시브가 지금 패시브가. 근데 이제 요거는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얼마 전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MSCI 우리나라 이제 선진지수 편입 한번 그쵸.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물론 국가 개념인데. 네. 이게 사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코스피에서 오히려 이렇게 보면 그 뭐 중형, 그러니까 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갈 때 사이즈가 작아지는 건데 네. 오히려 그러면 수급이 더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 뭐 선진지수 들어가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근데 자금 규모가 엄청나게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짚어주신 대로 자금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에 당장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데요. 예. 들어간다면 긍정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훨씬 큰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 신흥국 지수에서 저희가 압박을 받는 이유는 중국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이제 한국이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데이터를 주는데 조금 조금씩 계속 줄어요. 아, 특히나 2018년도쯤에 중국 A주 막 편입 확대 이런 이슈 있었죠. 예. 그때 이제 확 또 레벨 다운이 됐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EM 지수 안에서는 좀 오히려 불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오히려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장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 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좀 우리 살펴볼까요? 일단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났 오늘 이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3분기. 제가 네, 업데이트 해온 거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의 값들을 좀 업데이트를 해왔는데요. 네. 뭐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금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 빨간색 박스 친 부분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출액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것보다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아,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매출액하고 영업이 각각 보면 매출액은 실제보다 더 좋게 나왔고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근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마진 추정을 틀렸다라는 아, 겁니다. 네. 그러네요. 제가 뭐 그때 아마 안 계셨을 것 같은데 2주 전에 그 비용 관리 잘하는 기업이라는 주제로 퇴근길 라이브에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마진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뭐 지금 워낙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막 공급망 차질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슈 이런 것들이 매크로를 지배하고 있는데 기업 실적까지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 부분은 사실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률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3분기 실적에서 조금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가 계산을 잘 못한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걸 좀 반복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기업들의 이 매출 원가, 그러니까 매출 다음에 매출 원가가 되고 판매비, 네, 관리비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 매출 원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면 그중에 80억이 원가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의 변동은 매출 원가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막 올라서 매출 원가 금액이 올라도 그것보다 물건을 많이 팔면은 마진은 사실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뭐 사실 내년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 성장이 희소해진다 이런 단어 요새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매출 증가율이 올해 상반기보다는 점차 둔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매출 원가 부담이 높아지는 는 국면이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3분기 실적에서 좀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아마 박세익 전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게 미국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고 한국은 왜 이렇게 어닝 쇼크가 많은 거냐라는 질문에 저도 매번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답을 내린 게 매출 원가에 대한 추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업종 구성이나 조금 업종 구성, 종목 구성의 차이 때문에 미국 시장의 매출 원가율은 대략 한 60%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추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아까 80% 정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차트를 조금 넘겨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매출 증가율보다는 마진 이 개선에 좀 계속 염두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올해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9.3% 정도로 지금 취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내년도에는 한 9.4% 정도로 지금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기업들의 내년도 실적 모멘텀이 점차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률도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익 사이클이 좋았을 때 말고요, 이익 사이클이 안 좋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얼만큼 틀리냐면요, 한 1.5%포인트 정도 틀립니다. 영업이익률을. 네. 그러면은 뭐 8% 초반 정도까지 만약에 극단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은 영업이익은 지금 대략 한 30조 원까지 이제 깎아서 미리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내년도 갔을 때에는
마진 압박 이슈 때문에 기업들의 성장이 전체적으로 둔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럼 반대로 마진 올리면서 성장률 계속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네? 유리하다가 뭐 지난 자료의 뭐 하나의 주제였었는데요. 그래서 뭐 다시 뭐 게임이랑 뭐 메타버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한 섹터들은 이런 매출원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어쨌든 제조업이 너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게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형자산 기업들이 네, 특히 소프트웨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 마진이 하락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기업들이기 그죠. 때문에 네. 최근에 사실 이 메타버스 NFT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바텀업에서 해석했을 때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도 뭐 패시브 자금도 많고 이런 좀 전체적으로 마진 압박이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네. 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 얘기하다가 지금 마진까지 넘어오게 됐는데요. 네. 어떤 3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뭐 매출액은 서프라이즈, 뭐 영업이익은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씩 마진 하락에 대한 좀 이슈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럼 건가요? 결국에 이제 내년에 정말 우리나라 이게 기업 이익이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좀 만약에 좋아지려면 결국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돼야 되겠네요. 네, 원자재 가격이 그게... 안정화가 첫 번째 필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레벨 자체는 원자재 가격 레벨 자체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판가에 전가를 시켜줘야지 그만큼 마진 압박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오늘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좀 전체적인 이제 기업들의 실적 조금 점검하는 차원에서. 뭐 이미 지금 종목 테이블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앞에 좀 벌써 글로 그쪽으로 넘어갔어. 미안합니다. 네. 너무 좀 빨랐죠? 많이 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 왜요? 많이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저도 좀 좀 네. 벌어 봅시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준비해 놓은 자료 한번 봐주시면요. 네. 네 글로벌 이제 기업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지금 다른 이제 한국 내에서 한번 보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국가들 네.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좀 사실 최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사실 지금 주가 퍼포먼스에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한국의 내년도에 EPS 변화율이 한 달간 2.7%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반도체 업종의 하향 조정 영향이 좀 컸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반도체 업종 말고도 다른 업종들의 좀 하향 조정도 4분기 네. 실적 시즌부터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좀 뭐 하나의 포인트고요. 뭐 대만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에도 사실 IT 비중이 둘 다 높은 국가인데도 좀 이 이익 모멘텀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계속 양호한 상황인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뭐 이런 숫자들보다 중요한 뭐 이런 숫자들이 지금 중요하진 않고요. 선진국은 특별히 하향 조정이 심한 섹터가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전반적으로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그냥 지수 플레이를 하셔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나스닥 뭐 S&P 500 ETF 사셔도 되는 뭐 그 정도의 이익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 뭐 에너지 소재, 헬스케어, 뭐 IT 그러니까 성장 가치 구분 없이 뭐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선진국에선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신흥국 한번 봐주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하고 좋지 않은 업종의 차별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 내에서는 뭐 지금의 한국 시장처럼 뭐 종목 플레이, 업종 플레이가 훨씬 더 지금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글로벌 이익 변화율에서 저희가 조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뭐 선진국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수 플레이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신흥국 내에서는 종목, 업종 픽을 정말 잘하셔야 하는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네네네. 신흥국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왼쪽에 이제 2022년도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 컨센서스 추이를 보시면은 네. 좀 검정색 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게 반도체 업종에 사실 거의 코스피 지수랑 동행하는 상황이에요. 다만 뭐 그나마 좀 저희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지금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아. 단계가 아닌가. 사실 이 딱 하향 조정이 끝나는 시점부터 또 SK 하이닉스 지주가가 딱 반등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업종을 제외를 했을 때 네? 회색상 보시면 또 추정치가 올라갔거든요. 네. 오히려 좋네요. 반도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오른쪽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실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좀 찾아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충당금이 많이 환입이 됐더라고요. 아, 충당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로 조선 섹터의 어닝이 굉장히 좋아서 추정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조금 이익이 올라간 부분이 컸고요. 그리고 철강이랑 운송 같은 경우에도 워낙 내년도에 이익 증가율 자체가 안 나오는 업종이다 보니까 3분기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는 섹터이고요. 유일하게 사실 IT 하드웨어 업종을 IT 하드웨어 업종은 내년도 그로스랑 뭐 최근에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이지 사실 뭐 조선 보험 뭐 정유 철강 운송 같은 경우에 상향 조정 때문에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회색선이 소폭 상향 조정이 됐지만 이게 퀄리티가 되게 좋게 올라간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IT 하드웨어 업종 내에는 2차 전지 기업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LG 이노텍 최근에 주가 좋은 LG 이노텍도 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좋지 못하다. 네. 앞에서 제가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네.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참고로 우리 유명관 위원님의 이 자료 지금 조금 뭐 글씨가 작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3프로TV 앱에 또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요. 네. 그거 다운받으셔서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은 이 그림 보시면은 저 어닝스 리비전에 뭐 자주 올라오는 차트 중에 하나지만 영업이익으로 좀 바꿔서 가져왔어요. 워낙 순이익은 일회성의 네.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계시면은 지금 화장품 의류 섹터도 사실 8월달 이후에 지금 모멘텀이 안 좋은 업종으로 좀 바뀐 상태고요. 호텔 레전 사실 이번 3분기 실적 예상보다 너무 잘 안 나와서 지금 좀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위에 올라가 보시면 조선 섹터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이건 제가 아까 이제 일회성으로 올라온 영향이 좀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되게 상반기 동안 주가가 좋았고 이익도 좋았던 화학이나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좀 걸쳐 있는 모습이 오히려 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그래도 하향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그래도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견조한 게 저는 IT 하드웨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운송도 그냥 그림상으로는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게 사실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아, 피크아웃. 네, 올해 돈 번 만큼 내년도에 과연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은 섹터이고요. 네, 이러한 이 차트 하나가 사실 지금 최근 주식시장에 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IT 하드웨어인가요? 네, IT 하드웨어에 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딱 말씀하시는 종목이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이익 기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이 11조 원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네. 아, 여기에 뭐 그래프는 그려져 있지만 네. 그 그래프랑 무관 네, 개별적으로 거다.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업. 네. 네. 알았어요. 네, 어떤 기업인지 이제 저도 이제 저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다 알아 이제. 아니, 네, 아니 호텔 레저 서비스는 네. 리오프닝 앞두고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서 마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호텔 신라나 이런 것,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파라다이스나 GKL도 사실 중국이 사실 카지노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금융 쪽이 대체로 네. 다 괜찮네요. 은행, 맞습니다. 직권, 보험. 네, 이게 은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은 이익 추정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업종이죠. 요새 주가로 보면 소프트웨어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도 생각보다는 별로네요 이게. 그런데 말씀드려야 될 게 소프트웨어 안에 지금 저희가 최근에 주가 좋은 위메이드, 네. 카카오 게임즈, 혹은 뭐 NFT 관련. 게임 네. 회사들은 이 또 7조 원에 많이 포함이 안 되었어요. 아마 네이버나 카카오, 카카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냉정하게 봤을 때는 사실 뭐 지금 리니지 W 말고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예상보다 네. 안 나왔잖아요. 그러한 네네.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라서 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좀 해석이 좀 필요한 해석이 좀 네, 섹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네. 너무 많아. 시간이 좀 괜찮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네. 한 20분까지는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뭐
이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뭐 내년도 이익그로스 어느 정도 나올지 지금 기준에 네. 값입니다. 뭐 내년도 한 7.4%. 근데 보셔야 될 거는 올해 뭐 한 100% 이상 늘었다가 내년도엔 7.4%.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좀 하실 때 보셔야 될 거는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미 4분기부터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뭐 성장주, 가치주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엔 전 성장주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한번 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뭐 대형 수출주들의 어닝이 개선되는 시점이 지금 당장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올해 1, 2분기에 그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도 2분기에 갔을 때에도 이제 YY로 계산했을 때에는 좀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3분기나 4분기 갔을 때에는 네. 또 대형 수출주 시클리컬 기업들의 투자 구간은 분명히 기회는 존재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는 워낙 조금 성장이 희소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주식들이 시장 내에서는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가치주, 뭐 저퍼, 저 PBR 같은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다시 좋아지는 시점은 분명히 내년에 존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름쯤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쯤 뭐 분명히 다시 사도 되는 구간은 존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3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네, 차트 지난번에 한번 똑같이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이 우측 차트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올해보다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내년 지금 컨센 기준으로 한 13%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100개 기업 중에 13개 정도의 기업이 올해보다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컨센서스 기준이기 때문에 막상 내년도 말에 갔을 때에는 이 13.5%보다 훨씬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10년간 거의 최저 수준을 아마 기록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네,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업 분석 보고서 보실 때에도 뭐 매출 탑라인 뭐 증가율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영업이익률이나 뭐 순이익률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크게 올라올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내년도 종목 고르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종목들도 오늘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결론인 것 같은데요. 아까 계속 그쪽만 보고 계시고 골랐어요. 자, 이걸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이제 우리 유명한 연구위원이 네. 이제 어떤 스크리닝을 쭉 하셔서 예, 그 중에 이제 조건 각 조건에 맞는 기업들을 이제 리스팅을 해오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종목이 특별히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다 사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러한 기업들을 시장에 너무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종목 공부를 하실 때 한번 좀 압축해서 보자라는 관점에서 후보군 정도에 올려놔도 뭐 나쁘지 네. 않겠다 정도. 근데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조금 다른 스크리닝 기준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다 보니까 이 3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어떤 기업들을 과연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기업들 중에서 네. 내년도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내년도에 이익 그로스가 굉장히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게 예상되는 기업들만 좀 추려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네. 영업이익은 이미 반영을 하신 거고 나온 네. 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도 추정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상향 조정이 됐고 그리고 내년도 이익 증가율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3분기 실적이 좋았어도 내년도에 뭐 이익이 뭐 1% 준다 하면은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아마 자료가 좀 작아서 핸드폰으로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네.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또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한번 또 제가 불러드린 게 또 이제 전통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그냥 차분하고 담담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3분기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들 가운데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내년에 이익이 더 상향될 걸로 예상된 기업들, 이런 회사들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총 3천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3개 이상, 즉 이 업종을, 이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3명 이상 있었던 그런 기업을 기준으로 했고요. 2022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10% 이상, 또 2022년 영업이익 변화율은 3% 이상, 2021년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비율은 5% 이상 기업을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기업 리스팅을 해오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삼성전기, 펄어비스. 펄어비스 게임 회사죠? 아, 네, 맞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FNF, CJENM, GS리테일, 한미약품, 현대, 미포조선, 대웅제약, 심텍, YG엔터테인먼트, LIG넥스원, 골프존, 게임빌. 게임빌도 게임 회사인 것 같고요. 해성DS, MC넥스, 이녹스 첨단소재, BH, 동아ST, 파트론, 제이시스 메디컬, CJ, 프레시웨이. 아, 뒤에도 있는 겁니까? 아, 뒤에는 좀 다른 기준이에요. 아, 좀 다른 기준입니다. 먼저 요것만 네, 설명. 네, 그래서 뭐 지금 보고 계실 때 뭐 이걸 제가 뭐 추천을 해드리는 당연히 건 아닙니다. 네. 위에 기준을 좀 적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시간이 되면은 뭐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보고서 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이제 일회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좀. 리스팅에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격은 좀 우리가 잘 이익의 퀄리티, 그러니까 정말 업황이 좋아서 돈을 번 건지는 개별 이제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3개 있다라는 거는 다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준비한 테이블은 반대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기업들만 일단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3분기가 쉬웠구나.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그런 기업들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이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준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기준하고 같은 부분은 내년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10% 이상인 부분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3% 이상 개선된 기업들, 근데 3분기에 어닝 쇼크 난 기업들. 올해? 네. 이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도 추정치가 올라간 기업들만 한번 또 추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 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삼성물산, SK바이오사이언스, NC소프트,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현대중공업지주, 이마트, 한전기술, 솔루스 첨단소재, OCI, 신세계, 대부시스터즈, 롯데렌탈, SGC에너지, SPC삼립, 애경산업, SK렌터카, 스카이라이프, 워닝머티리얼즈, 테이펙스, 레이. 레이는 뭐 하는 회사예요? 아마 이것도 임플란트 관련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덴탈 업체. 아, 아 인레이 뭐 이런 거 할 때 거긴가? 여기 아마 투명 교정기 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덴탈. 아, 교정기가 정말 아찔하죠. 아는 분만 압니다, 이거는. 테이펙스는 화학회사예요. 테이펙스. 제가 알기로 2차전지 테이프.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 만드는. 아, 역시 우리. 듬직합니다. 예, 네, 우리 이사님. 그래서 이 표 보실 때요. 앞에서 나온 표랑 뒤에서 이제 보신 표에 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진할수록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급격하게 좀 변한 기업들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보실 때. 아, 갑자기 이렇게 딱 올라간 건가요? 네, 빨간 저도 게? 네, 이게 그러니까 추정을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추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도 들어서 뭐 앞에서 보시는 표 중에 좀 막 해성디 이건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54% 상향 조정이 된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색깔로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데스노트 읽는 것 같다고 느끼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업들에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그냥 게임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은 게임주 하나 힘을 모아서 원기옥 만들듯이 하나 조심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명한 연구원님과 함께 실적 시즌 관심 기업 리스트. 아, 이번 이제 실적 시즌 이제 발표는 다 났고 혹시 그 뭐죠? 이 실적 보고 안 한 회사들 있습니까? 아, 원래 오늘까지 제가, 어제까지 다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금요일 기준에 좀 자료라서 네. 아마 다 나오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 저는 정말 너무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의 자료들이 좋습니다. 그럼요. 네. 이게 여기에 뭔가 사심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객관적이고 네. 정확하게 그 조건에 맞는 네, 회사들만 맞아요, 맞아요. 갖고 오신 네, 거니까. 1, 2, 3번 기준에 딱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3프로TV 앱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 어떻게 오늘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을 쭉 말씀 주셨는데 네. 그 퀀트 하시는 분들은 네. 시장이 어떨 것 같다 이런 생각 자체 아예 없습니까? 그냥 아니요, 저는 퀀트도 여러 가지 분야라고 하긴 그렇고요. 아, 감성 스타일이 퀀트? 좀 있는데요. 아, 예. 네, 저는 좀 시장 친화적으로 분석하려고 해요. 아, 하이브리드 퀀트? 네, 그렇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니, 이건 좀 그냥 개인 취향인데요. 개인 취향. 아, 너무 비인간적이지도 네. 않고. 네, 저는 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숫자로 아, 이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분 계셨잖아요. 그 유튜브 저도 봤는데. 아, 광한국. 네, 네. 그분하고는 저는 완전 스타일이 다른 거죠. 아, 네. 비교하지 마라 나랑은. 아니요. 분야가 다른 겁니다. 분야가 다른 네. 분야가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취향이 다른 거예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지금 어떤 스타일이 주목을 받을지, 네. 혹은 지금 장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더 될 건지를 아. 좀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시장하고 무관하게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보다 저보다 그분들 훨씬 더 잘하시니까 네 저는 조금 결이 다른 좀 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완전하게 그 감정을 배제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들도 네. 있죠.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사실 정통적인 좀 퀀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지만 우리 유명한 연구위원님은 그래도 나는 사람이다. 네. 휴먼 퀀트를 하고 계신다 이거죠. 저는 퀀트. 사실 퀀트지만요. 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제일 빠르고 네. 주가가 제일 정확하고 결국엔 다 주가가 맞았다라고 보는 좀 그런 관점이 있어요. 나는 시장이 겸손하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계속 이제 퀀트가 좀 후행적이지 않냐라는 것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어서 좀 예. 뭐 전체적으로 그냥 좀 시장 같이 보면서 네. 네, 전략을 좀 세우는 상태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강국 작가랑 둘이서 한번 배틀 한번 아니요 괜찮습니다. 배틀까지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다른 거잖아요. 네. 스타일이 다른 거. 네, 뭐가 정답이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휴먼 퀀트의 대가 우리 유명관 애널리스트와 함께 한 시간이었고요. 아, 미래에셋증권에서 오신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